어서오세요. 뭔가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네요? 설마 이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건 아니겠죠? 이팅! 하비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규어 리뷰가 아니라 피규어를 멋지게 전시할 수 있는 디오라마. Bloggers, when you're ready, why don't you try that on? 홀 오브 아머예요. 아이언맨 홀 오브 아머도 내주었던 토이즈박스의 최신상 제품이고요. 서큘라 홀 오브 아머, 서큘라. 영화상에서 스파이더맨의 수트를 보관했던 장면이 있죠. 너무 멋진 장면이어서 핫토이에서 정식 라이센스 제품을 내주길 기다렸는데 왜 안 내줘?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스티로폼이네. 매연 냄새. 네, 몸에 썩 좋을 것 같지 않은 냄새가 나네요. 안녕히. 아, 뭐야 이거. 아, 씨. 네, 우선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요런 스크래치들 보이시죠? 중국 제품이라고 다 이러진 않은데 말이죠. 정말 그냥 이렇게 동그란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요. 아,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고 이렇게 위쪽에는 같은 위치에 홈이 파져 있는 거 보니까 몇 개를 위쪽으로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네, 속사를 안에를 한번 또 봐야겠죠? 한번 오픈. 어? 뭔 소리야 이거? 응? 아니 이런 소리가 왜 나는 거야? 뭔가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네요? 열고 닫았는데? 설마 이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건 아니겠죠? 에이, 아닐 거야 설마 이거. 10만원짜린데. 네, 일단 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안에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냐, 복잡한 테크놀로지의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주었고, 네, 안쪽은 전체적으로 검은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얀 부분은 아마 LED가 들어오는 부분이 아닐까. 네, 천장 부분하고 바닥 부분 역시 하얀색 아크릴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여기 요 레일 부분에는 구리스가 조금 덕지덕지 발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투명 아크릴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열고 닫을 때 조금 불편한데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한번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좀 잔기스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이런 마감 상태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아, 도어는 한쪽만 당겨도 네, 반대쪽이 같이 따라오네요. 문 쪽은 이런 지그재그 느낌으로 꾸며주었습니다. 사실 크게 많이 볼 건 없어요. 네, 볼 건 없는데 네, 일단 같이 들어있는 요 스탠드. 네, 스탠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바닥에 보면 이렇게 꼽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안경 닦기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걸로 뭐 여기 아크릴을 닦아주라는 뜻일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네, 여기 어쨌든 간 전기가 들어가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USB 전기선이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그저 그래요. 네, 뭐 특별한 감동은 없습니다. 불이 들어 왔나요? 어? Nope. 안 들어왔네? 리모컨이 있습니다. 네, 뭔가 스파이더맨이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켜지나? 오! 켜지네. 일단 한번 이거를 키니까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네, 가운데 파란불이 켜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잠깐만. 아, 불도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아, 요거네.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Let the sun. 그런데 요 양옆은 불이 안 들어오네요. 여기하고 요 양옆에 하얀색 부분은 불이 안 들어오네요. 다른 걸 누르면 되나? 어?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자동문이었어? No. 아, 이건 몰랐는데? 오우 씨.
어우 씨. 어쩐지 소리가 그렇죠? 뭔가 모타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누르면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모타가 돌아. 계속 누르면 고장 날 것 같죠? 네, 이런 소리. 네,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이제 손의 감으로 조절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불만 그냥 들어오는 건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약간 놀랐어요. 하긴 불만 들어오는 것 같다가 10만 원 넘게 주고 사면 좀 비싼 감이 있죠. 요 위에 버튼을 누르면 네, 위쪽하고 파란색 부분이 꺼져요. 하지만 네, 바닥은 켜져 있죠. 그럼 요 아래 버튼은 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켜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양옆에 흰색 부분은 불량 아니겠죠? 네, 어쨌든 요 부분은 불이 안 들어오네요.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네?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야, 너도? 나도. 네, 전체적으로 대충 다 훑어본 것 같으니까요. 스파이더맨 수트를 가져와 봐야겠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요 개다리는 빼야겠지? 뭐야 이거? 안 돼! 깨지지 마! 와, 한번 뺐다 꼈는데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야, 너도? 네, 뭐 중국 제품들은 이런 거 다 각오하고 구매해야 됩니다. 스파이더 수트가 안에 들어가니까 이 홀로 오브 아머가 비로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불이 다친 상태에서 불을 끄고 하자. Turn on. 네, 이 상태에서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가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스파이더 수트 전용 홀 오브 아머. 물론 전체적인 마감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리모컨 들어있고요, 불 들어오고요, 자동 개폐 기능까지. 10만원대 초반대 가격에 이 정도의 외관과 기능,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특히 피규어 전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께 이팅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이거를 어디다가 전시를 할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보다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ause